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부동산 거래, 긴급매매 플랫폼 트레이드랜드입니다. 트레이드랜드는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심사팀이 엄선한 독점 급매물을 선보이며 국내 최초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입 후 5년 내 가격 하락 시 전액 보상해드리는 매입 원가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초단기 매매율 82.7%를 기록하고 있는 트레이드랜드 플랫폼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남강 영구적인 리버뷰. 두 번째, 풀빌라 펜션, 글램핑장, 수상 레저, 빠지 시설. 세 번째, 매매 가능 시세의 4분의 1 금액. 영구적인 리버뷰 토지, 적장과 함께 농계가 몸을 날려 뛰어든 곳으로 모두 알고 있는 진주남강의 그 남강을 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 오늘의 물건입니다. 물건지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625번지입니다. 한 필지이며 면적은 4,995.8제곱미터입니다. 토지 면적의 약 70% 정도는 보전관리지역, 나머지 약 30% 정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데요. 산청군 조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를 적용받게 됩니다. 향후 건축 단계에서 용도 지역의 면적을 정교하게 측량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사 및 산청군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건축 가능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전관리 70%, 계획관리 30%라고 가정했을 경우 건축 가능 면적은 1298.91제곱미터, 연면적은 4293.95제곱미터 정도로 추산되나 정확한 수치는 건축사 및 허가 관청과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2018년 현재 소유자가 본 물건을 매수해 지하수를 개발하고 전기수정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건축에 필요한 용수와 전기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물건과 인접한 동측으로는 소남리 119-1번지 제방이 있으며 제방과 하천이 인접해 있습니다. 제방과 하천은 모두 국유지이므로 오늘의 물건은 하천과 바로 접해 있는 격이죠. 이런 이유로 영구적인 리버뷰가 가능한 오늘의 토지입니다. 토지의 형상은 이등변 삼각형에 가까운 마르목골입니다. 토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단성면 소남리 707번지는 농어촌 공사 소유의 국어인데요. 국어 점용 허가를 받으면 왕복 2차로인 목화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 바로 동측의 남강은 폭이 335m 정도 되는 큰 강입니다. 작은 하천이 아닌 남한강이나 북한강과 비슷한 규모의 강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상 레저 활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단성 IC에서 오늘의 물건지까지는 4.9km 정도로 자동차로 4,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름다운 강변도로를 통해 물건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물건지 바로 앞에 자전거 도로가 보입니다. 이 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 혼용 도로로 물건을 매수하시는 분과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건지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남강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분초 사회를 흘러다니며 지친 심신이 힐링되니 이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강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양입니다. 사람은 자연 안에서만이 온전한 위로를 받는다잖아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주변에 수많은 펜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쟁을 뚫고 살아남으려면 유니크한 특징을 갖춰야만 할 텐데요. 소남리 625번지 토지는 글램핑장이나 풀빌라형 펜션으로 운영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프라이빗풀에서 리버뷰와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면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특별한 장비 없이 찾아도 흐르는 강을 바라보면서 바비큐와 캠프파이어를 즐기고 캠핑의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글램핑장도 강변 토지에 적합해 보입니다. 이 토지를 매수하시려는 분은 누구나 강을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양평이나 가평을 지나다 보면 이 정도 규모의 강변에는 드물지 않게 빠지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건축할 풀빌라나 글램핑장과 연계해 빠지를 함께 건축하고 수상 레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내어야 하는 등의 복잡하고 쉽지 않은 절차가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이 아닐까요? 2시간 이내에 해당 시의 시청에서 출발해 물건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 및 인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비교적 손쉽게 풀빌라와 글램핑장 그리고 향후의 빠지에 수상리조까지 즐기러 오실 수 있는 인구는 광역시 두 개를 합한 정도의 인구가 되네요. 홍보와 마케팅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산천군의 명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대전이나 울산, 부산에서도 3시간 이내에는 도착이 가능해 SNS를 통하여 입소문이 나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동차로 5, 6분 거리에 유명한 관광지인 남사예담촌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남사예담촌 방문을 목적으로 풀빌라나 글램핑장을 숙소로 정하고 수상 레저까지 즐기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한강이 잘 보이는 뷰, 해운대 바다 조망 가능한 뷰를 가진 곳은 그렇지 못한 곳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매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아름다운 남강의 리버뷰를 확보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해서 생활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변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주변의 캠핑장 등으로 인해 주말 및 휴가철에는 번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토지는 주택의 용도보다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쉼과 힐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의 개발이 가장 좋은 토지의 활용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변과는 거리가 있어 리버뷰가 불가한 토지가 물건지 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3.3제곱미터당 33만 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청군 진주시 소재 여러 군데의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리버뷰가 가능한 토지는 도로 상황과 위치에 따라 3.3제곱미터당 100만 원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레이드랜드에서 오늘의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는 금액은 3.3제곱미터당 약 25만 원, 시세의 4분의 1 금액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남강을 품고 있는 4,995.8제곱미터의 토지를 총액 3억 8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꼭 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아름다운 산청에 빛나는 남강을 품은 오늘의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하는 회원님의 인생이 남강의 윤슬처럼 빛날 수 있을 것이라 기원하는 여기는 트레이드랜드입니다. 저희 트레이드랜드 플랫폼을 통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긴급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트레이드랜드 홈페이지에서 긴급 매매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해당 긴급 매매를 매수하시는 분께는 우리 부동산 문화정책연구소에 매입 원가 지급 보증서를 통해 매입 후 5년 내 매입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시 해당 금액만큼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보증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나 다른 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한 물건의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부동산 문화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도 매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저희 트레이드랜드 대표번호 1544-39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